2023년 6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나무에 오후 시간에 나무 전지를 해줬습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는 보리수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보리수 나무에 빨갛게 보리수가 익어갑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의 나무들인데요. 제가 항상 운동하는 둘레길입니다. 오늘은 나무들을 전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철쭉도 전지를 해줬고요. 여기 전지해준 흔적서부터 쭉 예쁘게 다 다듬어줬습니다. 이게 다듬는 게요, 기계로 다듬는 거기 때문에 엄청 힘들은데, 그래도 이렇게 싹 철쭉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전지를 해준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전지를 해주는 거랍니다. 여기도 철쭉꽃 지고 나서 싹 전지를 해줬고요. 항상 바오세미 농원에는 이렇게 직접 나무들을 가꾸고 전지를 해주고 그런답니다. 우리 전지로다가 해놓은 수양목도 보세요. 예쁘긴 예쁩니다. 나무 작품 하나가 밤나무에 반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반꽃이 이렇게나, 이게 반꽃입니다. 예쁘죠? 밤 향기가, 반꽃 향기가 정말로 좋아요. 바오세미 농원은 밤나무 동산이랍니다. 밤이 밤나무 산이에요. 창죽나무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창죽나무인데요. 창죽나무 꽃이에요. 예쁘죠? 창죽나무는 꽃도 예쁘답니다. 우리들이 가죽나물이라고 하는 창죽나무. 요게 창죽나무, 가죽나무 꽃이랍니다.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싹 나무들 전지를 해주니까 작품으로 해놓은 나무들이 예쁘긴 예쁩니다. 이쪽에 작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할미꽃 동산이고요. 데이지꽃 동산인데요. 요 나무도 작품으로 이렇게 3단위로다가 4단위로 만들었어요. 1단, 2단, 3단, 4단 해가지고 4단위로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전지를 싹 해줬어요. 전지 밑에는 해준 흔적서부터 여기도 싹 예쁘게 다듬어 줬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나무를 전지 해줬다고 영상 인증샷 남겼습니다. 오늘입니다. 영상 끝.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늘의 영상은 전지 해준 날 하고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여기 예쁘죠? 전제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작품 이루다가 시작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